듣고 있나 봐. 기분이 상하게도 너를 자꾸 보게 돼. 우연일까 싶은 맘도 잠깐일 만큼 네가 보이고 또 보이고. 아무래도 우린 안 될 것 같아요. 한 직장에서 더구나 같은 부서 사람끼리 사내연애는 좀... 사내연애? 아, 단어가 너무 단도직입적인데.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어제 들은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정말 미안합니다. 뭐가 미안해? 이렇게 누군가와 나란히 오늘의 일상을 오늘의 일상처럼 살아가는 거. 저기요, 이수연 사원. 할 말이 있는데요. 네, 하세요. 그러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했던 얘기요. 네.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그 뭐냐 어제부터 막 1일이고 막 그런 건 아닌 거죠, 그쵸? 1일이요? 어제 저한테 네라고 하셔서. 아, 그게 그런 뜻이 되는 겁니까? 아닌가요? 아, 그게 아니라 미안해요.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. 근데 왜 네라고 하셨어요? 한여름 씨가 물어봤으니까요. 아, 그야 당연히 아니라고 할 줄 알았죠. 어째서요? 아, 그때 분명히 나한테 그랬잖아요. 피해의식 쩔고 자의식도 부족하고 자기 연민과 세상에 대한 투정, 구차한 변명과 실속 없는 노력만 한다고 나 무시했잖아요. 그건 이미 내가 사과한 걸로 기억하는데. 아,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울 뿐이고요. 어느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? 이수연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그 부분이요. 그게 왜요? 왜 하필 나냐고요. 나는 너무 평범하잖아요.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잘난 이수연 씨에 비하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라. 그래서 혹시 절 너무 쉽게 보신 건 아닌가 해서요. 쉽게 본 적 없어요. 그러지 않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. 내가 왜 좋아요? 나랑 한 지 얼마나 됐다고. 이제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.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? 마음이 움직이는데 3주가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초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. 3초요? 이수연 씨가 3초 만에 누굴 좋아할 수 있다고요? 사람마다 서로를 기억하는 처음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.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? 1년 전 그 사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. 그쵸? 그녀가 나를 기억하는 처음은 그때 그 사고. 내가 그녀를 기억하는 처음은 거기 여우각시별. 여기서 뭐해요? 아, 이수연 사원. 짐이 많네요. 그렇게 됐네요. 갈 데는 있어요? 대충 근처 찜질방에 가려고요. 내일은 이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룻밤만 잘 버티면 돼요. 우리 집으로 갈래요?
네? 하룻밤 정도는 신세 줘도 괜찮은데. 왜 나예요? 그녀가 물었다. 3초밖에 안 걸렸거든요. 그쪽한테. 그가 대답했다. 들어가요. 그럼 실례하겠습니다. 먼저 씻을래요? 네? 아, 손이요. 아, 네. 화장실은 저쪽이고 잠은 이쪽 방에 침대가 있기는 한데. 저는 이 소파에서 자면 돼요. 충분합니다. 뭐해요? 아무래도 찜질방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. 막상 오고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.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. 그럼 저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. 그러니까 나는 3초 만에 막 누굴 좋아하거나 누군가한테 갑자기 훅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. 그래서 나 지금 거절당하는 중입니까? 제가 보기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금사빠 같은 거 잘 안 되는 체질이라고. 그럼 일단 거절은 아닌 거네요?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. 그렇다고 일일도 아닌 거고, 그쵸? 네, 일단은요. 알았어요. 일단은 거기까지. 오늘은 그냥 있어요. 저기 이수연 사원. 다른 오해 안 할게요. 거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일인 것도 아닌 한여름 씨. 그래도 찜질방보단 여기가 나을 거예요. 저녁 아직 안 먹었죠? 김치찌개 괜찮아요? 네? 20분이면 돼요. 잠깐 앉아있어요. 먹겠습니다. 혹시 취미로 요리 학원 다니세요? 먹을만 해요? 이거 진짜 반칙이죠. 공부만 있는 사람이 요리까지 잘하면 어떡해요. 진짜로 나 같은 사람 기죽이려고 태어났죠, 그쵸? 나를 웃게 했던 것도 매일 너
싶은 게 많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. 되도록이면 좀 더 오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채로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. 네, 여보세요? 이순서 지금 어디예요?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. 잠깐만요. 거기 그냥 딱 계세요. 무슨 일이에요? 일단은 사람 없는 데로 가죠. 이쪽으로. 오늘 이수연 사원 사택 앞집으로 누가 이사 왔는지 알아요? 나영주 씨요. 보안팀 까칠이 그 나영주 씨요. 그래요? 그런데요? 아침에 이수연 사원 집에서 나오다가 정면으로 딱 마주쳤거든요. 어떡해요? 내가 거기서 자고 나오는 거 분명히 봤는데 나중에라도 나영주 씨가 그 집이 이수연 사원 집인 거 알아봐요.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? 일단 나영주 씨가 우리 사회 의심하겠죠. 주위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한마디라도 뻥끗하는 순간 삽시간에 공항 내에 소문이 퍼질 거고요. 소문 나면 안 되는 겁니까? 안 되죠, 당연히. 일단은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직 아닐 뿐더러 우리가 사귀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소문은 절대로 안 돼요. 그러니까 왜요? 우리 둘이 사귄다고 해봐요.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? 한여름 걔 일로 안 되니까 잘 나가는 신입 하나 물었다더라. 이수연 사원 여자 보는 놈 진짜 없다. 불쌍하다. 콕 꼈다. 수많은 팬심이 열폭해서 별의별 화살이 다 나한테로 쏟아질 텐데.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? 네, 중요해요. 특히나 사내에서 그런 소문 한번 퍼지면 언제나 낙인 찍히고 피해보는 건 여자 쪽이니까.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아플 수 있다는 거 이수연 사원은 잘 모르죠. 한여름 씨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뭐 이런저런 가족사로 한동안 그런 시선 달고 살았거든요. 직장에서까지 그런 시선 달고 싶지 않아요. 협조 부탁합니다. 알겠어요, 무슨 말인지. 나영주 씨는 어떻게 할지 나도 고민해볼게요. 고마워요, 이수연 사원. 아침은 잘 먹고 나왔어요? 아, 네. 잠은요? 잘 잤고요? 네. 확인시켜 주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. 이수연 사원. 네? 우리 아빠 음식 솜씨는 어땠어요? 맛있었어요? 아, 네, 뭐 그럭저럭. 장사가 잘 안 됐단 얘기는 엄마한테 들었어요. 그런 거 보면 음식은
그냥 그저 그랬나 봐요, 그쵸? 그래도 난 맛있었어요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였어요. 그때 나한테는. 이수연 사원한테 우리 아빠 얘기 들었을 때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. 좋기도 하고 뭔가 낯설기도 하고. 이런 기분일까요? 좋기도 하고 뭔가 낯설기도 하고. 나를 버티게 했던 건 늘 너였었으니 나를 웃게 했던 것도 매일 너였으니 곳곳에 숨어 아프다면서요. 병가까지 낸 사람이 집에서 쉬어야지. 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? 혹시 어젯밤에 싸우다가 다친 거예요? 어디 다쳤는데요? 많이 다쳤어요? 왜 그렇게 사람 전화를 안 받아요? 내가 부재중 전화 몇 통 했는지 보긴 했어요? 문자는요? 걱정됐어요? 당연히 걱정되죠, 그럼. 같이 있던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까지 읽씹하시고. 웃어요? 웃었어요? 지금 웃음이 나와요? 우리 그냥 사랑할까? 이수연 사원. 사랑하자. 그냥. 나를 버티게 했던 건 늘 너였었으니 지금 나를 웃게 했던 것도 매일 너였으니 곳곳에 숨어 있는 너무 많은 이유들이 날 나는 내게로 데려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달려가게 하는구나 쉬고만 하는 모든 순간이 다 그대를 기다리고 아는 게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진심이라는 것